전북 익산에 왔습니다. 우리 익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서. 우와, 와 진짜 크다. 제발. 어, CG로 동그라진다. CG. 어, 맞아. 간판 없는 짜장면집이야. 합봉의 대한민국 1등 김옥수 명장님이십니다. 와. 귀금속 보석 명인 1호 전인수. 오마이 국장님. 보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최유종과 티모입니다. 자, 오늘은요, 익산의 사람, 맛, 정, 모든 것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익산 시장, 북부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로부터 우리 익산이 또 곡창지대라 정말 품질 좋고 값싼 농산물을 여기서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익산 북부시장에서처럼 값싼 훌륭한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뭐? 득템. 득템 있습니다. 득템. 자, 여러분, 우리 북부시장에서 최상질 물품들을 득템하러 가시죠. 가시죠. 고고. 갑시다. 다 우리 엄마예요. 여기 오셔도 엄마, 저기 오셔도 엄마. 이승부라고. 아, 우리 어머니. 어머니 막 드시잖아요 지금. 아, 먹으래. 막 먹어도 돼요? 먹는 거 돈 안 받아. 안 받아? 여기 한 거 먹으면 안 받아? 안 먹으면 무조건 벌금 내셔야 돼요. 아, 맞아.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요. 눈을 마주치면 무조건 먹어야 돼? 눈 마주쳐도 먹고, 장 보러 와도 먹고, 장 나갈 때도 먹고, 지나갈 때도 먹고, 올 때 먹고 무조건 먹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남는 게 뭐가 있어? 다 먹고 가면. 남는 게 먹는 거고, 먹는 게 남는 거고, 뱃속에 담으면 공짜.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들이 드시면 남는 거다. 아니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먹을 때까지 공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일단 얼굴 한번. 야, 잘생겼어. 아. 아니 그게 지금 이거
본인이 창업하신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한 지가 이제 9년 됐습니다. 9년 전에? 네, 9년 전에. 텔레비도 나온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고 그래? 올해 32살입니다. 그러면 네. 23살 때 이거를 아이디어를 딱 해갖고 이 국구 시장의 명물이 된 거예요? 아, 23살 때는 제가 한 9가지 과자를 갖고 시작했다가 하다 보니까 9가지에서 10가지, 10가지에서 이렇게 이 150가지까지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셋째나 시집도 보냈고 본인도 생각하고 저도 관광도 받고 와 대박 대박 야 요즘 젊은 사람 같지가 않아 어 야, 이거 오란다, 무조건. 오란다. 아, 무조건 많이 와요. 무조건.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아, 제가 혼내고 9만 리필은 들어봤는데 9만 시식은 저요. 9만 시식. 9만 시식? 야, 국자로 계속 먹을 수 있어. 커서. 형님, 안녕하세요. 이게 한국은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을 바로 배송해서 그럼요. 직거래. 직거래. 컬러가 컬러. 신기하죠? 네. 야, 이게 시장하면 이게 최고야. 우리 신포부리야. 우리 몸엔 우리 건데 남의 곳을 외쳤느냐. 고추장에 오들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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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어요. 5천 원 맛있어요, 형님. 네, 너무 싸게 드세요. 5천 원, 얼마에 5천 원. 형님,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아, 예,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네, 오늘 1,000원만 드세요. 야, 1,000원, 네. 1,000원. 네. 우리 사장님이 인터뷰하시다가도 고객이 오면 바로 그 멘트가 나오시네. 아이고, 여기만의 장점. 아, 이름만 들어도 익산에서 네. 이름만 들어도 그냥 물건은 보지 않고도 믿고 가져가시는 야채 가게예요. 넘버원이죠. 넘버원. 어머니 선의상의 물건 넘버원? 네, 넘버원이요. 넘버원? 네. 네, 좋습니다. 자, 물어보지도 않고 사가시는 선이에요. 가격도 물어보고 믿고 가시는 선의상의 넘버원. 빅마켓? 빅마켓. 야,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우뭇가시. 생선. 오, 이거 봐. 미역. 아. 이거 생일 해피 올스테이 투 유. 예. 미역. 어, 너무 맛있어요. 미역 수프.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혹시. 네, 안경 좀 써야 돼. 네, 안경 쓰십시오. 잘 안 보여. 네. 자, 저를 좀 봐주세요. 어, 이제 보이. 아, 예, 예. 아, 잘 보이네, 이제. 네. 반도상의 사장님? 네네. 여기 보니까 이 면적으로 치면 사모님이 뭐 거의 지금 여기 지분이 가장 많으시네. 말린 것만 다 있습니다. 다 아, 말린 것만? 네네. 아.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요. 먹어봐. 하나 먹어야 돼. 자, 서비스. 우리는 이게 진짜 품질이 더 끝내줘. 하나씩 줘봐. 입에 넣어줘. 돼지가 달아서 사과 같아, 사과. 너무 맛있어요. 어. 그리고 이게, 이거 약이 안, 맞으면 그 약 분출이 안 한 거. 자연 그대로 따는 거라. 익산 국부시장만의 매력. 매력은? 저희 북부시장은 전국에서 다 조상 다 몰려들고 개상품들이 그렇지 몰려들고 어디다 내놔도 북부시장이 안 떨리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어머니처럼 고객들을 위해 양심을 속이지 않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북부시장이 정말 전국적인 명물이 된 것 같습니다. 안속이고 안속입니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대박! 대박! 아, 안녕하세요. 야, 떡떡! 야, 이거 코리아 케이크
하나 하나 먹어도 돼요? 귀여워, 먹어봐. 야, 시장 오면은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여러분, 제가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바람개비 떡. 아, 귀여워. 맞다, 맞다. 꿀떡, 그거는. 와, 맛있네. 아, 고시장 사람들 정이 넘치죠? 사람이 넘치죠. 어디 계신 분하고 제일 친하세요? 대만에서. 아, 그래요? 저쪽에 한번 순대집도 한번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어, 잠깐만. 6시 내고야. 야, 잠깐만, 이거 봐보세요. 야, 이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주 맛있어. 아, 이거 웃고 있네, 웃고 있어. 예, 예. 이걸 먹어야 좋은 일이 많이 생기네. 복이 오죠. 자, 이것은 허파. 허파? 예, 허파. 이건 간. 간? 티모, 티모. 네. 먹을 수 있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거. 맛있어. 엑소니아 있어요? 있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안 먹으면 어떡해. 모든 사람한테 다 좋아요. 피부에도 좋고. 그렇지. 정력에도 좋고. 아주 철분이 많아가지고. 철분이 많아가지고. 네, 몸이 약하신 분들 아주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만병 통치약이야. 만병 통치약이야? 야, 잠깐만. 속으로, 속으로. 네, 속으로. 아, 맛있어. 맞나? 맛있어? 너무 맛나?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아, 그러면 oh, I didn't die. 우리가 순대만 먹을 수 없으니까 안 죽었어요. 어머니 여기 안 죽었어요. 빨리. 이모 순대 있어요, 에스토니아? 네. 순대 있어요. 이거요. 이거 있어요. 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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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에, 이거 소시지. 아, 죄송합니다. 소시지, 소시지. 이거 리버. 아, 맞아, 맞아. 네, 이거도 있어요. 아, 있는데. 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전지네요. 우리 유럽에도 순대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아무리 막 손으로 먹여주고 그런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손으로 막 먹여주고 그런 없잖아. 이 순대 하면은 뭐 이 안에 꽉 차 있는 순대 속인데, 야, 여보세요. 잘 먹어요. 뭔가 이 눌러 눌러 그냥 막 꽉꽉 눌러 담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야. 맞나. 야. 맞나. 와. 이렇게 많이 줘요? 안 해? 와. 너도 많이 있어요. 이게 진짜 불만 고기만이야. 이거 한 그릇 얼마인데요? 이건 5,000원짜리. 5,000원? 오케이. 밥까지 5,000원? 우리 집은 그렇게 팔아요. 아, 어머니 근데 이게 좀 고소하거든요, 되게. 깨끗. 그러니까 들깨를. 들깨를. 우리가 볶아가지고 들깨를. 어머니가 직접 보셔서. 그럼. 우리가 이 왕순대를 만들면. 이렇게 많은 재료가 들어가요. 돼지 한 마리에서 이 하나 나오는 거야. 한 마리에서 한 줄 나와요? 오케이, 하나. 이게 막창이라는 거야. 막창. 네, 막. 손으로 이거 넣어야 돼. 손으로. 야. 이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손으로. 다들 나오지? 우리처럼 이게 만드는 사람은 익산에서 몇 명 안 돼요. 5대. 물이 팔팔 끓으면, 그러면 이제 넣고 한 1시간 정도 삶아요. 아, 한 시간? 네, 이거 넣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밖에 있는 저. 예, 저 이제 왕순대. 왕순대가 나오는 예. 거군요. 아.
배가 쉬질 않네. 네. 익스플로우. 자, 서비스. 우리는 이겨야지. 아, 맛있다. 나 안 먹으면. 입을 막으네. 아니, 저기 소화 좀 시켜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최혜정 씨 아니세요? 맞습니다. 어이구. 여기 팀원입니다, 팀원.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우리의 몸을 낫게 하는 자연산 약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아, 그럼요. 자연의 약초도. 아, 그럼요. 예, 소화 좀 시켜요, 소화. 소화. 소화에 좋은 약초. 예, 그러세요. 한번 들어보자. 아, 지금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 아, 최혜정 씨도 안경 쓰고 계시고. 네. 저도 안경 쓰고 있고. 네. 이 눈에도 좋고. 눈에도 좋고. 경비에도 좋고. 이게 지금 결명자차거든요. 이게 네, 결명자. 색도 이쁘고 이거 드시면 눈의 피로가 싹 가셔지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티모 씨는 조금 어떻게 좀 맞으신가 입맛에? 더 좋아요. 아, 어, 고소. 아, 그러세요? 고소해요. 예, 요새 그 청소년들, 네. 어른들 그 애기들 막 컴퓨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때 드시면 이 결명자차 정말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원하게 먹으니까. 아, 속이 좀 편안해지네요.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네. 이 많은 약초들 전국에서 다 오는 거죠? 아, 그렇죠. 뭐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뭐 안 오는 곳이 없죠. 국내산 그 약초들과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건강을 책임지는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 재료 자체가 정말 본인의 이름을 걸 수 있을 만큼 아, 그럼요. 자부심을 갖고 우리 또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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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 감사합니다. 어, 속이 네, 편안해지네. 아, 진짜 맛있는 거 정말 많이 먹었다. 네. 디저트 먹고 싶어요. 디저트? 네. 버터? 버터. 버터. 콜. 버터 콜, 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매운 오똑? 매운 오똑.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혹시 매운 오똑 하나 먹어보실까? 네, 그렇죠. 아니. 시장만의 이 장점 내려. 아니 이런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먹고. 이런 것들도 다 잘 안 팔잖아요. 네. 우리 같은 세대에는 이렇게 향수가 있잖아요. 네. 물건들도 값싸고 품질 좋죠. 재미라고. 재미라고 좋아요. 아. 괜찮아요? 매워. 매워요? 아, 근데 매운데 맛있어. 계속 먹게 되네. 아. 아. 정작 돈 내고 사 먹은 건 몇 개 없는데 와, 아까 순대집에서 막 순대 막 주시고 건어물까지 해서 이것저것 먹으러 주시고 과자 먹고 네. 그냥 몇 천 원 안 쓴 것 같은데 엄청 배불러. 배부르지? 어, 너무 배불러요. 가요, 가요. 아. 많이 움직이면서 조금 뭐 이렇게 소화 좀 시켜야 되는데 아 야 정말 배부르고 와 어이구야 아 자 북부시장 왔다 왔는데 갔다 왔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북부시장은 첫 번째 사람 사는 정이 느껴진다 두 번째 값싸고 좋은 물건이 보인다 네 세 번째 우리 사는 사랑과 행복이 담겨져 있다 스케치북 하나 가져봐요. 야, 필기동 하나 줘봐. 이거는, 자, 보시잖아. 과자, 과자. 과자, 과자, 과자. 약수? 약수, 약수. 아, 결명자. 네네네. 북부 시장은 맛, 정성, 사랑, 인심, 품질, 전통, 매운 어떤 과자, 순대, 순대국 결명자가 넘치는 지구 최고, 우주 최고의 사랑, 사랑이 넘치는 또 오고 싶은 시장이다. 사랑해요. 후!
소상공인이 있는 어디든 저 최효정과 티보는 달려갑니다. 구호 외칠까? 오 마이 굿다리! Alumbrado con tu luz es mi mundo perfecto es un mundo perfecto.